초콜릿, 초콜릿, 맛있는 거 하나 초콜릿. 모양별로 안 뜯어먹는 거 킹받네. 달콤하고 살짝 도톰하고 맛있네. 여기 두 개간까지만 먹어봅시다. 맛있다. 아침 12시인가 일어났어요. 일찍 자도 늦게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도 일찍 자고. 아, 12시 22분. 아직 12시. 10시 아니구나. 김치찌개. 마이비 밥 끝. 제 아침입니다. 어디 왜지 먹어놓은 건뭐 모르나봐. 먹을라 했더니 아쉽다. 이거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븐 말고 그 에어프라이기에 좋은 옥수수. 어제 먹고 남은 거. 마약 옥수수 만들고 실패해서. 가래떡도 몇 입 먹었어요. 목욕중인데. 이거 다 먹어 치워야지.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돈도 없는데 소세지가 너무 먹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나도 메로나도 사서 먹으면 다 가려고. 편의점에 나왔는데 화장실에서 먹고 싶었는데 안 팔더라고. 이제 안 팔더라. 다 팔렸나 봐. 인기가 없나? 단가가 안 나. 손해가, 손해가 너무 큰가? 그래서 그냥 일반 핫바 치즈랑 섞여 들어있는 거 2,000원 주고 샀고 구워 먹으면 되니까. 딱이나 먹을 걸 그랬나. 라면도 2 플러스 1 샀는데 그림 제대로 그려놓던가 작게 그려놓고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뭐 다른 종류 하나 있냐니까 없다 그래서 아프면 안 들어갔다 표시를 하든지. 겁나 불만족스럽고 다시 진상 취급하는데 소비자 권한 아닌가? 네, 그렇고 사장님이세요? 물어봤을 때 있거든. 그랬더니 아니요 이랬더니 알바생이니까 더 싸가졌게 하지. 더 싸가졌는 알바 만나서 돈도 없으세요. 3만원 사실 남기력 같아서 좀 슬펐는데 더 알바도 더 슬펐어. 오래 급취를 다니는데 어지럽게까지 해서 오늘 너무 좀 자려고요. 힘들다 너무. 에휴 대신돼요. 내 팔자야. 어제 안 먹은 치즈 돈가스 그대로 있어가지고 먹으려고요. 무생채는 가게에서 준 게 아니고 저희 오빠 사준 건데 집에 있는 거 갖고 온 거예요. 상큼하고 새콤달콤해요. 약간 시큼한 거 같은기도 하고 김치의 특유의 맛? 물 좀 붓고 더 돌릴 걸 그랬나? 전자레인지 돌려왔는데 굳어가지고 소스가 그래도 맛은 있겠죠?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자박자박 비비면 되니까요. 맛있게 먹고 좀 푹 쉬겠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다 피곤하고 다 귀찮네. 힘들어. 화이팅 여러분. 돈 때문에 혼났어요. 어지러워요. 물을 끓이는 이유? 편의점에서 사온 거 먹으려고. 산거 2 플러스 4가지 치즈 불닭 볶음면 큰거 제가 좋아하는 맛인데 이거 말고 다른 맛 하나가 더 있어서 받으려 했다가 없길래 물어보니까 그건 없다 해서 같은 거 중복으로 두 개 가져왔거든요. 똑같은 거 있으니까 이거 먹으려고요. 근데 얘는 굳이 물을 버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좋긴 하거든요. 뜨거운 물에만 있으면 되는데 전자레인지 전용 조리. 근데 전자레인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보면은 전자레인지 없어도 되지 않을까? 끓는 물을 용기 바깥쪽 윗표시선 여기선 겉에선까지 붓고 4분간 조리합니다. 물을 1-2스푼 남긴 후 버리고 버린 다음 먹는 거네. 전자레인지 없으면 윗표시선까지 부으래요. 물을 여기까지네. 난 그것도 못해까지 전자레인지 돌려 먹었구나. 그러면 물 조금만 남기고 버린 다음에 저어 넣으면 되겠다. 힐레버리네. 잘못 알고 여태까지 잘못 먹었나봐요. 처음 알았어. 아깝더니 익을 때까지만 두면 되겠지. 네, 물에 부어봅시다. 끓는 물에 요즘 끓는 맛이 부어보고
아, 머리 아파. 보통약 먹었어. 타이레놀 먹었어요.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어지럽네. 아. 제가 본닭 중에 오리지널하고 제일 좋아하는 맛 딱 두 개 있는데 오리지널하고 요거 하나거든요. 나머지는 로제 같은 경우는 먹을만 했는데 잘 모르겠고, 아, 머리카락 잘 모르겠고. 저는 이 맛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머리카락 빼내. 물에 한두 스푼만 남기라고 했으니까 거의 바닥만 남겨놨어요. 정확히 한두 스푼은 아니겠지만 일단 이 정도면은 한두 스푼 나올 것 같아서 맵지 않을 거예요. 치즈 네 가지 맛이라고 하니까 치즈를 좋아해서. 달달해. 약간 매운맛도 나요. 그 오리지널 소스 특유의 매운맛에 진짜 치즈 넣어 먹는 맛. 달콤달달했어. 매콤달콤. 상큼매콤하고 먹고 쉬고 자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볼만한 내용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일요일날 좀 쉬고 싶었는데 아침에 목욕하고 씻고 영상 좀 찍다가 어제 좀 많이 찍어놨으니까 그리고 편집하고 얘기할 사람이랑 얘기도 좀 하고 그랬어요. 냄비는 치워줍시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몸이 빨리 나아서 안 아프고 싶어요. 그리고 얘는 레진인데 여기 들어가 있네. 머리 어지러워. 몸이 자꾸 약해져서 큰일이에요. 할 일은 많은데 그래도 급여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뜬금없지만 어쨌든 맛있게 잘 먹을게요 여러분. 안녕.